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후, 연모, 상선, 대홍, 이치민 여기까지 했나요? 자, 요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 이 순이 그 나머지 전부 다 걸려요. 이게 이제 뒤에 거 다 걸리죠? 다 걸리죠. 자, 순, 천지, 지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지는요, 규율입니다, 규율. 규율, 법칙,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명, 지, 잡, 유, 음입니다. 명, 양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점, 징조죠. 추측,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의 징조. 그 다음에, 사생, 지, 뭡니까? 지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담론, 논란, 논쟁,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존망, 진안, 왕조의 어떤 흥성, 멸망, 이런 거에 대한 난,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전부 하면요, 하늘과 땅의 규율,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징조, 이치, 징조 다 됐죠.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 그 다음에 왕조의 흥성과 멸망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순 따르는 것. 거역하지 않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시파, 백곡, 초목, 시, 때 맞춰서 파종하죠. 백곡, 많은 곡식들하고 초목, 이런 것들을 뿌리고 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라, 조수, 충하, 순화시키는 겁니다. 조수는 뭐 이런 날짐승, 무짐승, 그 다음에 충, 벌레들, 아, 개미. 근데 여기서는요, 충하를 요즘 말로 하면 뭐 양봉? 양봉한다는데, 날짐승, 늑짐승, 그 다음에 벌레들, 뭐 벌, 개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순화시켜서 사람이 살기에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라, 방자는요, 어떤 한쪽을 얘기하는 게 어떤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가 이게 방자예요. 그래서 방, 나, 라 하면 두루두루 멀리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의 해석들이요. 그 중간에 수파를 많은 책들이, 심지어는 뭐 중국의 책들도 이 해석을 대충하고 쓱 넘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한쪽 편만을 이르는 게 아니고 나는 두루두루 널리 퍼져 있는 거그 다음에 일월성신, 이거 이제 해, 달, 별 이런 거죠. 해와 달의 어떤 존재 목적? 영광이죠. 빛을 주로 펼쳐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수파, 수파는 그냥 이제 물이에요. 이제 물이고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란이라고 하죠? 란이 그 이게 곧 수파고요. 이걸 더 줄이면 그냥 수, 그죠?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어떤 목적은 양광이잖아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목적은 뭐야? 바닷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그쳐야 돼요. 파도가 치고 막 난리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1월 성신, 하늘, 그 다음에 수파, 물, 그죠? 이제 그 다음 땅에 대한 거지. 토석, 금목, 이런 것들. 그래서 토석, 금목은 단지 땅에서, 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토석, 금목의 어떤 존재 가치는요, 땅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어떤 사물, 생산물 이런 걸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은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얘기하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빛을 말하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 바닷물, 파도, 이런 것들은, 이런 존재는 잔잔해야 돼요. 잔잔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 석, 그, 목, 이런 땅에서 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품어주잖아요. 은장한테 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석하면 방나 두루두루 널리 비쳤단 말이야. 해, 달, 별, 물, 땅 이런 데 가서 다 비쳤어요. 그럼 다 두루 이 황제의 덕이 다 비쳤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상한 상태가 벌어지면 안 돼요. 전 이게 빛을 내린 게 해, 달, 별의 원래 존재 이유인데 이게 황제의 덕이 두루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재난이 나타나면 안 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황제의 덕이 해, 달, 별, 물, 땅에 도저히 미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미친 거야, 덕이? 해, 달, 별이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됐죠? 나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파, 물을 어떻게 해? 물을. 물은 풍랑이 아주 없게 할 수는 없죠. 없게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풍랑이 좀 적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 파랑 어떤 풍랑이 좀 적어지게 황제 덕이 바다에까지 미쳐가지고 바닷물이 막 난리치고 풍랑이 치고 이런 것들을 좀 작게 해줘. 적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 석, 그, 목은요. 이제 땅에 대한 거. 땅은 아까 했죠. 모든 재물들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 출진보하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황제의 덕이 박나에서 두루두루 다 미쳤어. 어디까지 미쳤냐면 해, 달, 별, 그 다음에 수파, 물, 바다, 그 다음에 토석금목, 땅의 곳곳에 다 미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이상한 현상,
뭐 지진이라거나 뭐 하여튼 뭐 아니 아니 하늘에서 번개를 치거나 뭐 천둥 치거나 이런 좀 이상한 또는 재난 이런 것들이 좀 안 생기게 안 생기겠대요. 그날 바닷물도 파랑이 좀 덜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도 갖가지 뭐 금은보와 뭐 자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했더라. 됐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책들 보면 많은 책들이 수파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그냥 뭐 물 또 어떤 데는 거기 앞에 또 문단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 땅, 바다 요 세 개에 대한 황제의 덕이 골고루 이제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책에 보면 이런 황제의 덕이 300년 동안 이제 그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살아서는 어떻게 민득기이다. 요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그 다음에 황제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져서도 100년 이렇게 하는데요. 살아서는 황제가 살아서는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얻었다. 민득기리. 자, 그 다음에 황제가 죽어서도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서는 민, 외, 기, 신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은 그 귀신들, 돌아가신 선조들의 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황제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사람들 기억에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런데도 네, 백성들은 그 황제의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신화 전설을 보면요, 황제가 수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같은 그래서 이 신화의 모든 것들을 발명하고 개척하고 이런 사람은 다 황제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초목 뿌리 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뭐 맛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신농 씨한테 해놨어요. 그 다음 이제 뭐 옷을 만들고 이런 거를 다 여회 씨한테 해놨죠. 근데 이게 이 중국의 신화 전설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전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전설은요, 사람이 먼저 나타나, 영웅적인 인간이 먼저, 신이 먼저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뭐, 헤라클레스가 어쩌고저쩌고, 헤라클레스라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요. 여기에 근거해서 신화가 탄생해요.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반대. 야, 옛날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후대 황제네, 또는 누구네.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영웅적인 그 주인공이 먼저 등장하고요. 중국의 신화 전설에는 어떤 사건들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집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황제라는 사람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은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박락, 1월 성신하고 수파하고 그 다음에 토속 금호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누구야? 황제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중국 신화하고는 조금 이제 좀 전개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녹은 이제 수고롭고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심력, 마음과 몸으로, 그 다음에 이로 보고 듣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 황제가 하늘, 별 뭐 이런 거 다 이제 덕을 미치고, 그 다음 이제 백성들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느낀 거, 이런 견문, 지식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력, 전략해서 사용했대요. 수, 화, 재, 물. 여기도 이제 해석이 다 두루뭉실 너무. 고전을 강의할 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전은 원문으로 봐야 돼요. 원문으로. 원문으로 봐야 되고요. 이 원문으로 보는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말장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저기 뭐 종로 쪽 이사동 가면 이 정확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울 때 그냥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냥 읽어. 독서 100편 의자현 크게 그럼 뭐 깍소리 못하는 거죠. 그냥 맨날 읽어. 안 와요. 정확한 뜻이 안 오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전은 원문으로 꼭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것도 어떻게 해? 자기가 해야 돼, 치열하게. 남이 하는 거, 뭐, 공자를 공부하는데, 노래를 공부하는데, 뭐, 영화, 공자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자기가 치열하게 고생을 해서 봐야 고생한 만큼 그 기간이 행복해져. 정확한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계속 가지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특히 사마천은 정말 어려운 글자, 통가자, 발음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통가자를 써가지고 이거 해서 잘못하면 전혀 어쩌듯이 돼버리지. 그래서 의리 같은 것도 수화재물 뭐야 아껴 썼다는데 뭘 아껴 썼냐고. 그럼 수는 뭐야? 물에서 생산되는 거. 화는 불에서 생산되는 거. 이렇게 하면 또 초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는 뭐야? 이 당시 신석기 시대잖아. 신석기 시대에 가장 큰 거는 생산이죠. 생산. 생산 중요하죠. 농사로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축목으로서 야생동물을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어떻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밀이 제일 최초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한국 고구마에서 이 밀을 키운 거는 서남아시아 쪽이고 우리 한국의 청주에 그 상당 청주 상당 쪽에 고고학적인 유물이 나왔는데요. 이 항아리 속에 이제 벽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벽시가 무려 지금부터 15,000년 전. 이거 밀가루 밀은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가장 오래된 그건 뭐야? 어? 밀부터 아직 안 했네.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쌀부터 어디 갔어요?
쌀부터 했네?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이 쌀도요, 이 품종을 딱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포니카하고 인디카하고 자바니카인데요.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자포니카예요. 이런 동글동글한 거. 그 다음 인디카는 전 세계에서 한중일 뭐 이런 데 빼놓고 먹는 쌀들 있죠. 긴 쌀들. 안남미라고 하죠. 안남미. 올남미. 안남미. 이게 이제 인디카예요. 그러니까 자바니카는 동글동글한데 이 껍질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씹기가 좀 그래서 요즘은 사료용으로 좀 많이 쓰여요. 근데 15,000 전에 청주 상당에 나온 게 이 자포니카 이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틀려지지만 밀이다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쌀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지죠. 근데 하여튼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돼지. 돼지를, 야생 돼지를 이제 키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농사 어떻게 졌냐고. 농사 불로 했어요. 불로 어떻게 했냐면, 도경화종이라 칼 같은 거 있죠? 칼 같은 걸로 풀 같은 거 이렇게 친 다음에 거기다 불을 놔요. 요즘 화전민들이 하는 농사하고 똑같아요. 그니까, 불을 놔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럼 재가 생기잖아요, 재. 요 재에다가 그냥 씨를 던져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농사를 도경화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삼화천역에 의하는 수확, 불로 써는 거야, 농작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나는 생산물. 그다음에 농사 지어서 하는 생산물. 그죠? 재는요? 재. 재는 나무에 나무. 산림에서 얻는 생산물. 그 다음에 물은요? 그 나머지 일반 사물. 이런 것들을 전력. 라고 쓰라고. 그죠? 그래서 아까 백성들한테 처음에는 어떻게 해? 하늘, 별, 달 다 한 다음에 백성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묻자. 앞에 써라 라는 얘기. 전력, 수화, 재, 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유, 토덕지서 토덕에 이제 상서로움이 나타났단 말. 다른 책에 보면요, 이제 황제가 이렇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정치부터 등단한다 그럴까요? 등단할 때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냐면, 황룡, 노란 용이 막 나와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노란 구름들이 몸을 에워싸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를 토덕, 토의 어떤 상서로움을 대표하는 걸로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음양 오행가의 얘기예요. 이렇게. 이 음양 오행가들이 활동한 게 어떻게 전국시대. 그래서 전국시대에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하는 중국의 이런 신화들이 서서히 생겼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하면 하늘과 땅의 규칙과 음과 양의 이치와 인간의 죽고 사는 어떤 담론과 왕조의 흥망 성쇠의 어떤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그리고 때 맞춰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곡식과 초목을 심고 그래서 날짐승,
우침성, 뭐 벌, 개미 뭐 이런 데까지 덕이 다 이제 다 순환 시켜가지고 해, 달, 별, 물, 그 다음에 땅에 이르기까지 황제의 덕이 두루 미쳤어요. 그런 후에 일반 백성들한테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힘써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생산물, 땅에서 나는 생산물, 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그 외 기타 일반 사물들을 아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땅의 기운을 대변해주는 황룡과 노란 뭐 구름들이 나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대요. 그래서 토독의 어떤 상소로움이 나타나가지고 고호황제, 그런 까닭에 호를 이제 황제라고 했다 입니다. 됐죠? 뭐 잘 안 되는데 없죠? 이제 다음 주로 갑니다. 황제 25자 그 득성자 14이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자식이 25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을 얻은 사람이 이제 14명 밖에 안 됩니다. 황제한테 25명의 이제 자식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야? 25개? 뭐 시종이겠죠. 시종. 시족들이 뭉쳤으니까 좀 커졌으니까 뭐 종족. 그 다음에 성을 얻은 사람이 14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성씨는 여기 희성에 합해져 버립니다. 두 개 성씨는 여기 앞에 줘서 12개. 그래서 12개는 뭐, 12개? 시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6개 불화는 불화 연맹. 그래서 여기 보면, 25명의 이제 후손들이 대개 보면 둘 중에 두 개 불합 중 두 아들 중에 하나꼴로 이제 성을 얻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을 얻은 또 이제 이 두 불합, 두 개 성씨 집단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불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종족, 시족, 연맹. 요 시족은 다른 말로 보죠. 이걸 시족이라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 한국학계에서는 시족, 뭐 포족, 부족 이런 이제 개념들이 아직 논쟁들이 많아요. 요즘은 같이 많이 씁니다. 종족, 시족, 또는 포족, 불합, 연맹 이렇게. 그러면 여기 14명이 성을 얻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25명의 아들 중에서요, 성씨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독립적인 세력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12명은 독립적인 자기 세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성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또 한편으로 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서자지? 같은 직계, 적계 애들이 아니고 왜 서자가 성을 가졌을까? 그런 거.
그 당시에는요, 일부 낮춰진 사회잖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얘기 드릴게요. 남편은 하나고 처가만 하나. 그러니까 뭐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 D라는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봄마누라라고 봄마누라에 난 큰아들, 얘는 적장자죠. 그 다음에 요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은 별장 나머지 애들 여기 다 이제 서출이잖아. 그럼 서출 중에 제일 많은 나이는 서장자. 나머지는 서별자. 여기서 요 진짜 큰아들 본마누라의 큰아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별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근데 이 별자들은요, 요 밑에 못 있어요. 가야 돼. 딴 데로 가야 돼. 왜? 같이 있으면 서로 죽이고, 뭐, 차지하려고 그럴까? 그 뭘 차지하려고? 얘가 본마누라의 큰아들, 요 적장자가 다 가져요. 뭘 갖냐면 정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재산권도 맞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산권도 맞습니다. 정권, 재산권, 재산권을 다 가져, 얘가. 그 얘네들은 뭐야? 수시로 노릴 거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미연에 방조해서 다 보내버려. 야, 넌 저기 가서. 넌 저기 가서 나라 세우고 살게 만든. 이런 것들은 뭐야? 이렇게 나머지를 다 보내는 걸 뭐라 그래? 이걸 봉토건국이라고 해요. 땅을 띄워줘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 다 띄워줘야 너는 저기 대방동가 살고 셋째 너는 저기 신길동가 살고 넷째 넌 마포에 살고 다 띄워줘요. 다 띄워줘서 거기 가서 나라 세우게 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얘가 B라는 여성의 큰아들 B1이 마포로 갔어. 마포라는 나라에 이제 군주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마포에 왔으니까 나를 오늘부터 마시라 그래. 그렇죠? 성을 갖는다. 성을. 더 쉽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구론 아시죠? 구론. 초나라 왕실의 후손이에요. 구론은 원래. 그럼 초나라 왕실의 성은 웅씨예요, 웅씨. 근데 얘는 왜 구론인 거예요? 굴평이죠, 이름이. 얘는 왜 굴평인 거예요? 굴씨인 거예요. 웅씨성을 가졌는데 굴이라는 지역에 얘네 조상들이 봉토 공국한 거예요. 그래서 굴원의 조상들 다 굴성이 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멸자들은 각 지역에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 자식 25명 중에서 득성자 13명은 14명은 딴 데로 가는 애들이에요. 딴 데로 갔다는 얘기는 서자일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즘 현대 인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현대 인류학에서 얘기하는데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현대 인류학에서 그 불화의 세력이 커지면서 자꾸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분화가. 근데 이거는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세력이 있어야 분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학이 얘기할 때 자꾸 이제 분화되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시대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몰리는 거죠. 그게 이제 25명 아들 중에서 한 반 정도거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요 한마디 갖고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성, 시, 세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씨 써드려요? 필요 없죠? 네, 그냥 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황제, 거, 헌원, 지구. 황제는 거처였대요. 거주했대요. 헌원이라는 곳에 국, 언덕에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취 부인을 맞아들인 거죠. 서릉지며 이 서릉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족이다. 서릉이란 국가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서릉시족, 서릉종족, 이 서릉종족의 여성을 맞이해서 부인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시위 누조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누조다. 이 누조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중국 신화전설에서 양자, 누에고치를 이제 한 그런 여신으로 초청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이 누에고치를 이제 키워가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이게 양자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서사예요. 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시를. 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시를 뽑아내는 걸 서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직견 또는 뭐 직비 비단 비자 직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거는 이 비단은 이런 누에고치를 키워서 씨를 뽑아가지고 천을 짠 이런 전 과정에 나타난 비단의 세계 최초 원산지는 중국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통설이에요. 분명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누가 양장을 했고 누가 시를 뽑을 줄 알고 누가 이렇게 철을 짤 줄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에를 이제 키울 줄 알게 된 거는 중국의 사망 중에 여화씨 또는 여회씨 이 사람이 했다. 중국 신화에 그래요. 신화 전설에. 그 다음에 요 뭐야 시를 뽑았다. 시를 뽑을 줄 알게 됐다. 이건 이제 신동씨. 그 다음에 배틀 이거를 이제 짜게 됐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누조는 요 3단계를 다한 최초 인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비단을 짜기 시작한 거는 세계에서 종국이 최초야.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 비단이 나오기까지 양자. 실 뽑는 거 서사, 그다음 천 짜는 거 직견 이런 3단계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뭐 여회씨, 신농씨,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이제 해야 돼.
산동 용산문화 그 고고한 유적지에 보면 이 시대예요. 황제 시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이때 그 뭐죠? 이렇게 실짤 때 이런 실구러미 같은 걸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돌리고 또 이쪽 거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유물이나 산동 용산문화 여기에 이제 유물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용산문화 말고 또 앙서문화에서도 이런 유물이 나와요. 앙서문화에서도 이런 이제 그 씨를 뽑아서 그 누에고치 아시죠? 지금 여기 부조라는 여자가 그 병에 걸렸는데 온갖 음식을 다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과일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과일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시녀들이 어디를 이제 갔는데 어느 한 나무에 하얀 과일들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에가 뽕나무에서 뽕잎을 먹고 씨를 토해서 감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걸 과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줬더니 누조가 아니 이게 무슨 과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씨 같은 게 나오잖아요. 우리 왜 목화도 목화 하얀 꽃이 피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손으로 꼬잖아요. 꼬면 이렇게 실이 되잖아요. 그걸 물레라는 데 집어넣어가지고 땡기면서 계속 이제 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무에 하얀 것들이 막 열린 거예요. 누에 이렇게 감아놓은 게 열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과일이야?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실을 뽑게 되는 거죠. 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서사할 때 감는 도구가 여기 용산문화나 앙서문화 주로 중국의 산동지역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그 유물이 나와요. 그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이름 실 감는 거 물레? 북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돌리고 또 이쪽으로 한번 돌리고 뭐 이러잖아요. 옛날 짤 때 그게 나와요, 북이. 그래서, 야, 이미 6,000년 전부터 실을 뽑아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3단계까지 할 줄 알았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 요 3단계 과정을 이제 전부 한 사람이 누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하나라 걸치고, 상나라 때 가면요, 유물이 더 많이 나와요. 유물이 더 엄청나게 나오고요. 주나라 때 가면, 이런 부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공은요, 비단자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 수공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중국이 누에고치 키우고 실 뽑고 비단짜는 거 세계 최초 아무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3단계인데 3단계 신화의 인물들을 적당히 배열해 놨고요. 이 세 가지 다 한 사람 누조라고 이제 그 중국 신화 전설 하는 학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십가 할 때 신화전설하는 학파는 소설가예요. 글 쓰는 사람 아니에요. 이 소설가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 10가 중에 하나예요. 주로 뭐예요? 신화전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서 비단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신석시대 이 비단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 나라로 전매가 되죠. 중국에서
전례가 된 거예요. 인도에서는 비단을 뭐라고 해? 세레스, 세리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너온 비단을 인도말로 사스크리트어로 세레스, 세리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 북쪽에 한참 뒤에죠. 시대는 물론 한참 뒤인데 부역 고구려에서는 이걸 뭐예요? 실꾸리. 실꾸리라고 합니다. 이 실꾸리가 한반도 남쪽에서는, 한반도에서는 뭐라 그래? 실실. 우리 실이잖아, 실실. 이건 물론 시대가 한참, 이때는 거의 뭐 청동기 지나서 철기 정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한 2500년 전? 이 정도. 시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세레스, 세레카,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쪽에서는 실꼬리,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쪽에서는 실캣,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실캣, 실쿠. 그러니까 이게 더 서쪽으로 이제 전해져서 어떻게 실크가 되는, 실크가 됐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 인도에 가서 세레스, 세리카 이렇게 하고요. 또 한 500년, 1000년 지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실꾸리, 실꾸리 아시죠? 실 이렇게 감는 거. 그 실꾸리예요. 그 실꾸리가 실로, 실.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실캣, 실쿠, 실크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실크가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죠? 로마의 로마 멸망 원인 중에 하나. 로마가 멸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산 실크를 너무 많이 수입해가지고요. 로마의 국가 재정이 비어요. 여러분 로마 관련 영화 보면 원로원 의원들 한 장짜리 이거 옷 걸치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실크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 뭐 정치하는 사람 부자들은 너도나도 이 중국산 실크를 이제 수입에다가 입고 이제 그러면서 중국의 진나라라는 나라 이름이 전해져요. 예. 그래서 진이요? 신. 자, 그 신하에 친. 친애, 친애 이렇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이전이에요. 2300년 전. 이때 이미 서양에서는 비단을 가져오는 사람들, 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해요? 중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또 어떻게 해요? 기타, 기타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하죠? 거란족, 거란족. 거란족 때문에 기타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캐세이. 캐세이도 중국이야. 중국을 나타내. 홍콩의 비행기 있죠? 캐세이 퍼시픽. 그 캐세이 퍼시픽이 바로 중국을 나타내는, 좀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고전어. 중국을 나타내는 고전어가 캐세예요. 이
캐세이 퍼스픽 항공회사 회장이 그 영국하고 계약을 맺은 호텔이 캐세이 호텔이에요. 그래서 지네 회사 이름을 캐세이 퍼스픽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중국의 오래된 이름이었거든. 그래서 스스로 이름 잘 짰어. 그래서 한동안 비행기 중에 제일 서비스 좋은 데는 캐세이잖아요. 이제 캐세이 뒤에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서비스로 이제 그거 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요 비단 누조라는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 비단 때문에 한나라하고 흉노하고 평화와 전쟁을 유지하게 된 한 요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흉노의 선후가 중국의 비단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한무제 전까지는 흉노하고 화친을 합니다. 근데 화친의 대가가 뭐예요? 비단을 줘요. 비단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럼 그 비단을 가지고 흉노 애들은 서쪽의 다른 나라를 수출해갖고 물자를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과 세계 정치사의 두 번째, 그냥 비단과 세계 정치사의 세 번째, 우리 한반도에 한국의 한사부를 설치하게 된 몇 가지 원인 중에 비단이 들어가요. 왜? 그 당시 고구려하고 분려해서 비단, 그 다음에 모피죠, 모피. 담비, 담비라는 쪽제비과의 그 동물, 그 담비 수출이 부려와 고구려가 당시 세계 제1위였어요. 그냥 비단하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다른 거지만 속으로는 비단을 차지하기 위한 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단과 세계 3대 정치사에 있는 또 세 가지.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도 되고요. 여기 한나라 흉노의 평화를 유지하거나 전쟁이 생기게 된 원인도 되고 한사군을 설치한 원인도 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 다 지웁니다. 이 당시에 비단은요, 요즘에 황금이에요. 황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생산품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비교 우위에 있었던 물건이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가 실크잖아. 두 번째가 중국하면 도자기 아니에요. 그죠? 세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 이 세 가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어떤 생산품하고 비교해도 비교 우위에 있어. 거기 하나 더 넣으면 이제 골드까지 들어가요. 4번까지. 그래서 실크가 곧 금값의 역할을.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해요? 미국. 미국에서도 뉴욕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뭘로요? 황금 보유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 보유. 달러를 발행한 그만큼에 대한 어떤 상환할 수 있는 양의 황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황금 보유량을 보면 어떻게 해요? 1위가 미국이고요. 차이가 너무 나요. 전 세계 황금에 한 8,000톤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2, 3, 4, 5, 6, 7, 8, 9, 10. 이거 다 합해봐야 이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11위 밖에는 뭐, 우리 한국 100톤 밖에 없습니다. 100톤. 한국의 황금은 100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잘 안 받죠. 그죠? 근데,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달러는 다 갔잖아.
이런.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엄청난 황금을 켄터키주의 그 미군 부대 그 이름 뭐야 무슨 녹슨데 그 미군 부대 지하에 8천 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외부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한국 금 100톤은 어디가 있나요? 한국은행 지하에 있나요? 우리 금 100톤은 영국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영국에서 보관하고.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실크는 바로 이 정도의 골드학도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이아몬드잖아요, 또. 이것도 역시 뉴욕이죠. 뉴욕 47번가에 다이아몬드 거리에 가면 아주 크게 돼 있잖아요. 그게. 리얼이세요. 진짜는 드물대요. 그 드문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그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90%가 여기 47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시대만 다르지 그 어떤 국가 재정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런 것. 다이아, 골드, 옛날에 실크.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갖고 전쟁하잖아요. 옛날은 똑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전쟁. 그런 막강한 어떤 그 뭐야 생산품을 장악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누조 나온 김에요. 전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누조 위 황제 정비다. 누조는 황제 정비다. 정비다. 그래서 어떻게 아 분이 많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있잖아요.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 안 그러면 사마천이가 굳이 누조이 황제비 그러면 돼요. 근데 왜 정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비라 그랬을 때는 옆에 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생이자 아들 둘 낳고요. 기후 후손들이 계유 천하는 모두 천하를 갖게 돼요. 기일 그 첫째는 왈 현효라. 그 다음에 지위 청양이다. 이 사람이 바로 청양이다. 그 다음 청양 강거 강수. 여기서도 강자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황제를 이 사람을 지금 제라고 그러잖아요. 제라고. 제라고 해놓은 거는 천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강을 했다, 강. 강했다는 게 뭐야? 천자의 아들, 누구야? 현효를 어떻게 해요? 그냥 거가 아니고, 그냥 거가 아니고, 왜 강 거냔 말이야? 이 강의 해석이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이거는, 천자지자를 이 제후한 거야. 천자의 아들, 황제의 아들 현효를 제후로 삼아서 계급을 낮춰가지고 와서 거주하게 한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이게 바로 봉건이에요. 뭐야? 봉토 건국. 그래서 땅을 띄워주고 야, 너 저리 가서 살아. 그게 강입니다, 강. 그래서 천자의 아들을 한 등급 낮춰서 제후로 임명해서 이주하게 살게 한 걸 강거라고 해요. 강수에 거주하게 하고요. 기, 두 번째는 왈창이다. 얘도
재물로 삼아가지고 간 거 약수, 약수로 보냅니다. 창의는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촉산시 여자를 또 촉산시 불악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창복, 그죠? 그 여자가 창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고향, 고향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고향 유성덕, 고향은 성스러운 덕이 있단 말이에요. 덕,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줬죠? 자기 부모한테 하면, 자기 부모한테만 하면 효, 그죠? 부모 외 뭐 옆집 아저씨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잘해주면 뭐 인, 그죠? 뭐 이런 사람 외에도 아까 있잖아 뭐 조, 수, 추, 아 뭐 이런 사람들까지 덕이 들어가면 이건 덕, 덕. 그죠? 효, 인, 덕 이런 구별을 잘 아십니까? 황자 죽자 장교산 교산에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손 창의지자 그 손자 창의의 아들 고양이 입지기 시위 제 전욱야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전욱이다. 여기 풍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제가 죽을 때하고요, 제후가 죽을 때하고, 그 다음에, 경대부가 죽을 때하고 사가 죽는 거하고 백성이 죽는 거하고 꼬치기 달라요. 꼬치기 네. 황제가 죽을 때는 부 또는 가부 네. 황제가 죽었을 때 부 또는 가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후가 죽으면 바로 홍 또는 풍 하나만 쓰기도 하고요. 풍서 또는 풍세 뭐 이런 것들 풍, 풍서, 풍세 이렇게. 그래서 제후가 죽었을 때하고 예. 좀 다르고요. 그 다음 이제 경대부가 죽었을 때는요, 절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두 개만 써드립니다. 경이나 대부가 죽었을 때는 졸, 그 다음에 사가 죽었을 때는 불록, 불록,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이 죽었을 때 사, 사. 일반 백성의 주문은 그냥 사.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한국의 어떤 신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죽었는데 신문의 첫 단에 김대중 씨 사망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막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뭐 서거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황제급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홍서 또는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서거, 그 다음에 서세. 그 다음 이제 요 경대부급에서 좀 높여주는 말, 높이는 말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을 좀 틀리거든요.
높이는 말로 하면 서세, 방금 얘기하는 서거 이렇게 서세, 서거. 그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뭐 이세 이별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별하고 또 별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상했을 때 이세 또는 별세. 그 다음 이제 경대부금 뭐 옛날에 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돌아가시면 서세 또는 서거 이렇게 이제 그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유명한 사람 무슨 뭐라고 하죠? 서거 몇 주기 무슨 뭐 추도식 그러잖아. 그 서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나봐요. 서거로. 근데 중화권에서 서세 이걸 많이 써요. 그 한 몇 년 전에 정약용 선생 서거 200주년 그거 하는데 거기에 마침 후배가 있어가지고 형님 이럴 때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서세 정약용 선생 서세 200주년 기념식 이렇게 하면 뭐 흠잡을 게 없죠. 딱 이렇게 해서 이 쓰는 것도 좀 이렇게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전후까지 했죠? 그 다음에 제 전후 고향자 전후 고향이라는 사람은 황제 지성 황제 손자고 그리고 창지자야 창의의 아들이다. 정년 이루물 정 고요할 정이죠. 연 못같이 깊은 거야.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 차분하고 사려가 깊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고향은 성품이 차분하고 사려가 깊고 그리고 유머 지혜가 있어요. 그다음 소통은요 우리말로 통달이죠. 통달 뭘 통달해? 사물의 이치를 하는 거죠. 소통은 통달이고요. 통달은 사물의 이치를 하는 거예요. 다음, 지사. 소통이 지사잖아. 이건 지사는 사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이제 할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순자라는 책에 보면요 순자 주인의 어떤 기본 덕목은요 사람을 파악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요즘 말로 주인은 뭐 리더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람을 볼 줄 알아요. 한번 딱 보고 대충 나와야 돼. 이게 중국어로 일간 취 전지도 이칸지우첸 쓰다 한번 딱 보고 한번 딱 보면 곧 전부를 알 수 있어. 이게 지금은 또 2500년 전에 순자가 얘기한 거예요. 주도는 지인이고
주인 된 사람의 책무는 도리는 사람을 잘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신도. 신화된 자의 도리는 여기 지사 칭찬을 사안이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떡을 좀 못 가리면 열은 이 신자는 팔로우잖아요. 리더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팔로우는 어떻게 해요? 사리 분별하죠. 또 좀 못 가리면 그래서 여기 지사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요. 양재, 이, 임지다. 양재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 재물. 여기에 양재. 첫 번째는 양육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배양 인재. 인재를 배양. 그래서 양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여기 해석이에요. 오곡과 수목을 재배. 오고 수목 재배.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오곡과 수목을 재배. 자 보세요. 이제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이 고양이 전울기 어떻게 성격이 차분하고 사려가 깊으면서도 지혜가 꽤가 있어. 애가 머리가 잘 돌아가. 그 다음에 소통 사물의 어떤 이치를 다 알아. 그리고 지사 사리 판별도 할 줄 알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양재 이거는 오곡과 수목의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 임지잖아. 임 맡긴 거 아니야. 땅의 형세에 맡겨. 됐죠? 그러니까 오곡백과를 심는데 어떻게 땅이 어떤 땅은 흙이 강한 땅도 있고 흙이 노란 땅, 모래땅 뭐 다 있잖아. 거기에 맞게 심어줘. 그래서 여기 양재는 세 번째 오곡 수목의 재배. 그 다음에 재시상천이다. 이 재는요 행이에요. 행. 재라는 글자를 쭉 찾아가 보면 뜻을 보면 행이라는 게 행. 행하다. 자. 시 어떤 때에 맞춰 행하는 거예요. 상천 그죠? 이거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상천 법지 또는 법천 상지. 본받다죠. 본받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운행하는 이치를 본받고 땅에 작동하는 이치를 본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 상천법칙 상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하면 제시 사시사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봄 되면 씨 뿌리고 여름에는 뭐 북돋아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고 이런 사시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이걸 뭘로 해? 이 상천이잖아. 하늘에 어떤 운행하는
도리를 못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해석이 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의, 귀신이 제 의다. 귀신이 활동하는 거에 의해서 제 의, 어떤 의례,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치기교와 치기기 오행에 순환되는 원리, 목화, 토, 금수, 이 오행에 순환되는 원리를 잘 다스려서 그거에 의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백성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결성이 제사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서 제사를 모신다 이거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귀신, 일반 사람, 좀 도력이 높은 사람, 귀신.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 100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혼은 하늘로 가고, 100은 땅으로 가고. 자, 그러면 후세 자손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려면 하늘로 올라간 혼을 불러들여야죠. 하늘로 올라간 혼을 불러들이는 이 지상의 물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향이잖아요. 향.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라가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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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 백을 불러올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백을 불러올라오려면 제사상에 이거 보셨나요?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모래 같은 거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옛날 시골에서 논에 가면 벼, 이렇게 벼 자라잖아요, 벼. 하나 잘라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꼽아놔요. 이렇게 꼽아놓았어. 그 다음에 요 앞에도 향을 피우고. 그래서 위에 올라간 불러드리고, 여기 모래에다가 요 벼, 벽공지 잘라갖고 딱 넣어놓고 여기다가 술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생활도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면 돼요. 두 개면. 향하고 술만 있으면 돼. 뻑적지근하게 안 차려도 된단다. 뻑적지근하게 차리는 건 다 뭐야? 후세 사람들의 장난, 장난. 그러니까 지금도 그잖아요. 한국에서도 진짜 양반들은 제사상 뭐 없잖아요. 술, 차, 향, 포, 거의 한 이 정도? 예. 가짜 양반들, 일제 식민지 거치고 뭐 이런 가짜 양반들이 그냥 엄청나게 차는 거죠. 딱 두 개 있어요. 올라간 혼을 불러들이고 스며든 사람을 위해서 술을 부어주고 탕? 술? 술 대신, 아, 우리 할아버지 술 안 드셨으면 차. 차. 두 개입니다, 두 개. 서운하다? 살아있을 때 잘,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어디 갔어요? 어, 그 다음에. 북, 지어, 유럽.